우리말로 큰 물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덕적도. 이름만큼이나 넓은 바닷가에는 자갈이 어우러진 해변과 해송림과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도 있습니다. 아름답죠? 나와? 역광이는 안 나온 것 같아. 자연이 만들어 놓은 멋진 풍경에 오케이. 사진 찍기에 여념없는 사람들입니다. 잘 나올 때까지 찍어. 잘 나올 때까지. 아름다운 덕적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. 일단 암 환자, 암의 판정을 받으면 정말 힘듭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음악 즐기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마음 좀 굳게 잡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. 음악가는 물론이고요. 의료 전문가도 참가했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오신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시고 대신 기쁨, 평강, 여러분들 그 마음에 넘쳐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풍방에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. 아름다운 10월 밤, 덕적도의 아름다운 밤, 이 공연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. 그동안의 아픔은 잠시 잊고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.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. 낮 동안 진행됐던 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자를 가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지요.